반갑습니다. 내일 모레가 설인데, 설 가기 전에, 오기 전에, 조그만한 이쁘장 한 번호 하나 소개해드리고, 예, 설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호는 국내외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작은 불조절 석유번호일 거예요, 아마. 예, 뭐, 석유번호 이제 소형이 이제 프리머스 96 정도라고 그러면, 프리머스 96보다도 더 작은 석유번호죠, 석유번호. 휘발유 번호들은 뭐 작은 게 종종 있는데, 석유번호로는 이게 작은 게 아마 이 정도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아마 가장 적지 않을까. 요 번호는 알프스 802예요. 802. 라이온 802라고 뭐 어깨를 견줄 정도의 번호죠. 알프스 802. 80. 아, 여기 써 있네. 아, 열심히 예약 갖고 나왔는데 진짜 알프스 802라고 써 있네. 아, 예. 열심히 왔는데, 아, 안유해도 되는 거였네. 바람막이도 아주 조그만하고요. 캡도, 캡을 한번 보면, 아이씨. 캡은 못 보고. 안 나오는 거뭐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. 불을 먼저 보면서 나중에 캡이 빠지면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사이, 특히 이제 뭐 석유번호 소형들은 대부분 로라 형태인데 요거 이제 사일런스 형태죠. 야, 이 땡기면 토치가 이게 명품인데. 연료통이 손바닥만 하죠. 제 손이 작은데도 제 손보다도 더 작네. 알프스 802. 예전에는 좀 많이 귀했는데 요즘은 더 많이 귀한 것 같아요. 잘안 보여. 예전에는 그래도 간간이 보였는데. 캠핑 스톱. 예전 깡통은 좀 그럴싸한데. 불이 석유번호 정도 그 보통 번호 화력이 나오는지 한번 붙여서 한번 불을 한번 보고 라면이라도 삶아 먹을 수 있는지 커피는 끓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거는 바람막이 이런 거 분실하면 뭐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. 아유, 조그만해가지고. 여기는 뭐 각인이 전혀 없어서 어디 건지 알 수가 없고. 자, 알코올이 아주 신나게 타고 있는데 캡이 떨어지는지. 오, 떨어졌다. 떨어졌는데 이거 뭐 끊을 모시기가 없네. 캡은 이렇게 생겼지요. 예,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안에 내 캡이 있고 캡이 있고. 제가 그래도 이걸 한몇 점을 이렇게 만져서 분양도 해드리고 그랬는데. 미사용들도 뭐 만지고 그랬는데 요즘 통안 보여요. 요 저도 한 근래에 몇년 만에 만져보는 것 같은데. 자, 기회 되시면 요런 조그만한 미니 버너들도 한 번씩 수집하셔가지고 소장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건 이제 깡통에 들어있을 때보다
밖에다 이쁘게 닦아갖고 장식해 놓는 게 조그만 해갖고 아담해서 이쁘죠. 훨씬 더 이쁠 것 같아. 얘 단점이 있어요. 얘 이제 작다 보니까 연료통으로 열 전달이 꽤 될 거예요. 이게 그래서 뭐 장시간 막 한 시간 이상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짧게 10분, 20분 요런 정도 이렇게 사용하면 라면 정도는 뭐 한 5분이면 끓이니까 가능할 것 같고. 한번 열 전달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. 알프스 스토브 802. 요, 이제, 요 캡에도 각인이 없죠? 무각인. 여기도 각인이 없고. 자, 얼추 됐는데. 불을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일런스는 반드시 알코올 불이 꺼진 다음에 해야 돼요. 위에서. 오, 잘 붙었습니다. 파랗게 잘 나오네요. 이런 정도면 커피는 끓일 수 있고 펌핑을 조금 하면 오, 화력이 나오죠? 아, 이런 정도 화력이면 뭐, 석유 번호에 한, 보통 번호에 70, 80% 정도는 나오지 않나 싶은데, 아, 이런 정도면 뭐, 남이 충분히 끓일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알프스 802 석유번호. 아, 오늘 이쁘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설 명절 잘 세시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썬이었습니다.